라이브스트리밍이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. 직접 보시면 차이가 몇 초 정도 나는 수준인데요. 개막 지식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금방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, 이 오픈토크 직접 가보시면 한번 일단 실현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거의 말하는 수준의 몇 초 차이가 나올 거니까 보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. 두 번째, 상업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냐. 저희가 원래 준비한 의도는 영화제를 가장 가까이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배우들이 오고 감독님들이 오고 유명인사들이 왔을 때 알아보자가 저희 취지였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두고 했고, 거기에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앞서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사뭇 다른 질문이었어요. 왜냐면 IT 쪽 기자간담회 하면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러는데 돈 이거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, 좀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. 혹시 또 질문 더, 네. 아까 먼저 됐으니까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잘 봤고요. 저 보면서 이제 걱정되는 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이용자들이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? 오로맵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벤처 따라서 이런 걸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한국 네이버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업체는 전세계 이 정도 기술도 따로 붙을 것 같은데, 장기적인 무슨 경쟁 계획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어떤 도로맵 같은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. 또 하나 아까 구글 무비입니까? 구글의 영화. 아, 영화에서 그것도 하나 있는데 가격 정책 말씀하셨습니까? 가격 정책. 네, 가격. 아, 가격 정책하고 200개 이상 영화사가 뭐 있었다고 했는데 국내 어떤 영화사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기억을.